잠시 관찰하는 내내 포장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삼행단도 서둘러 가게에 들어섭니다. 김밥 좀 사러 왔어요? 예, 집에서 포장. 어우, 기가 많이 써주셨네. 가게 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 넘었어요? 네. 저희가 타이밍을 잘 맞췄나 봅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거의 1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포장 손님들. 이런 상황이 익숙하신지 조리대에선 그저 묵묵하지만 부지런한 손길로 쉼없이 김밥을 말아내는데요. 약간의 대기 끝에 자맹단 드디어 김밥을 손에 넣습니다. 일단 먹어봐야 되겠네. 들어 한 마리 별로 없어. 테이블이 따로 없는지라 가까운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야, 야, 얘기 한번 드셔봐. 말 그대로 기본에 충실한 기본 김밥. 그런데도 유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김밥은 꼬다리부터 먹어야지. 맛이 어떤가요? 맛있다. 일품이네. 밥이 참 잘 져졌네. 햄, 지단, 맛살, 오이, 단무지, 당근 이렇게 딱 여섯 가지가 들어갔는데 뭐 별로 다른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맛있지? 밥이 맛있네요. 밥이 딱 보면 이 밥만 고슬고슬하지만 윤기가 살아있는 밥알. 확실히 찰기부터 다릅니다. 쫀득쫀득하네. 뭐가 다르네 밥알이. 속재료 역시 먹어보면 하나하나 그 특징이 살아있습니다. 소리 들려요? 볶았는데 간이 삼삼하면서 아삭아삭해. 딱 이게 모든 재료가 팍 터지네. 삼삼한 듯 간이 적절한데요. 계란이죠? 식감마저 훌륭합니다. 포슬포슬하면서 전혀 단맛은 없어요. 근데 계란 자체의 맛만 딱 강조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주 초록빛이 나오죠. 오이야. 소금에 약간 절였는데 아삭아삭한 게 딱 좋아요. 절이면은 아삭한 맛은 없잖아요. 좀 떨어지죠. 근데 여기는 잘 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감은 살리면서 오이 향은 그대로 있고, 아 이게 기술이거든요. 당근이나 오이 이렇게 야채들이 씹으면 아삭한 맛이 있기 때문에 밥알로 살려주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 보시면은 공기를 넣어서 쌌다 할 정도로 이 밥알 자체가 사이사이가 꽉 붙어있지 않아요. 약간 틈새가 있어요. 살짝 말았다 이거. 근데 이게 어려운 거거든. 밥알이 으깨지면은 아무래도 식감 자체가 떨어지죠. 중요한 건 모든 재료가 조화롭다는 거죠. 딱 김밥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끝장나는 거예요. 물을 안 마셔도 바로 충분히 그 수분이 나와요. 이 완벽한 맛의 비밀이 궁금합니다.